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와이프를 사귀게 된 거잖아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자주 갔어요, 와이프한테. 이제 한 번은 이제 와이프를 좀 양평으로 빨리 데리고 오려고 무리수를 뒀죠. 이제 집에 와이프를 데려다 주면서 기습 뽀뽀를 딱 했는데 진짜 와이프가 풀 스윙으로 제 뺨을 진짜 빡 때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뺨을 맞고 뭐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이렇게 진짜 우리가 한 몇 달을 사귄 건데 내가 뭐 뽀뽀하는 게 그렇게 뺨 맺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실수한 건가요? 이러고 물어봤더니 나는 사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는 그냥 호감이 있는 동네 오빠 정도로 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뺨 맞은 게 계기가 돼갖고 좀 더 가까워졌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양평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와이프랑 연애를 하다가 양평으로 데려갔어요. 식사하고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갔죠. 가서 못 가겠어요. 온 날. 못 가게 하니까 뭐 난리 났죠. 와이프 집에서는 와이프 찾고 와이프 언니, 엄마 막 전화 오고 난리 났죠.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가 어떻게 좀 잘 둘러대갖고 저희 양평 집에 며칠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제가 작업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작업을 하게 되면 물론 이렇게 막 이제 만드는 모습도 있지만 이제 창작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보게 되거든. 그걸 보면서 와이프가, 와이프 말로는 그런데 뭔가 환영을 받대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 저희 그 고모의 전원주택 밑에 기찻길이 있었는데 기찻길에서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팔에다 끼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를 봤대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걸 그걸 왜 갑자기 봐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 제가 이제 곡을 만들면서 막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내가 좀 옆에서 지켜줘야 되고 챙겨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 동시에 그런 환영을 받대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양평에 더 있게 됐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불편하고 나보다 어려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예요. 가스펠 찬양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걸 내 식대로 풀이한 거죠. 그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아주 큰 기회가 있던 시기였어요. 이제 일본에 진출을 하는 시점에서 일본에 있는 회사랑 계약을 하고 드라마 계약을 하고 이제 일본 진출을 하기 직전일 때 저를 만난 거죠.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대요. 내가 이 사람을 버리고 일본을 가야 된 일본에 진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본 진출을 포기하고 이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건지 이거를 되게 고민하고 엄청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와이프가 일본을 포기하고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는 걸로 결정을 하고 일본 계약을 없던 걸로 그쪽 회사랑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때 드는 게 아니고 한참 지나서 들은 거라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고 사랑이란 이런 건가요? 외롭고 힘들어도 곁에 있어준다면 모든 걸 잊게 되는 표현하지 못한 터질 듯한 내 미소. 이제 뭐 제가 피아노 치지만 저보다 조금 더 잘 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편곡하는 부분에서 이제 피아노를 옆에서 서브로 도와주고 제가 그런 친구들을 좀 찾고 있었어요. 마침 저희 와이프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음악을 하는 젊은이가 있다. 그래갖고 양평으로 온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피아노를 잘 쳐요. 근데 저보다 훨씬 잘 쳐요. 지금 4집 앨범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 형이 편곡하는 거를 네가 피아노를 도와줘라 옆에서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딱 해서 같이
같이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작업했던 청년이 지금 부의 명곡 최다 우승 편곡을 한 최홍호 음악 감독. 그래서 저하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하면서 또 가르쳐 주기도 많이 가르쳐 주고, 또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은 그 친구가 많이 채워주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데리고 있었죠, 그 친구를. 저는 이제 최홍호 감독이 마음에 들었고 그 믿음이 갔던 건 딱 하나예요. 물론 이제 그때는 처음 만났을 때는 작곡을 본 게 아니고 편곡하는 그냥 피아노만 쳐주는 친구였기 때문에 크게 어떤 음악적으로 그 친구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그 친구를 믿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인천에 살았거든요. 제가 사는 곳은 양평이었어요. 진짜 극과 극인데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에 첫 차 타고 와갖고 막차를 타고 집에 가는 걸 매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 진짜 너무 저는 아, 이 친구라면 같이 오랫동안 음악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 이 친구를 좀 키워야겠다. 좋은 작곡가로 키워야겠다라고 그때 이 친구의 성실함을 보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4집 앨범에 제가 만든 곡들의 편곡을 그 최홍호 음악 감독하고 거의 다 같이 했어요. 물론 이제 첫 시작은 편곡으로만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제가 5집 앨범 할 때는 그 친구의 자작곡도 제 수록을 하고 지금도 최홍호 감독하고 저하고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파트너 관계예요. 내일의 나를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음악 부분에서 저를 뭐 까는 사람은 그렇게 없었어요. 제가 다시 음반 준비를 하고 있다라 해서 뭐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고 작곡가들도 도대체 이제 현진영이 어떤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 갖고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작곡가들도 많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뭐 기획사들도 왜 네가 직접 제작을 하려고 하냐 그런 이제 가까운 매니저들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더 기분 나빴던 거는 일부 이제 뭐 이제 제작자분들이 뭐 제 음반 나와도 뭐 잘 되면 뭐해 또 들어갈 텐데 제가 뭐 제 음반이 나와서 음악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냐고 응? 좀 지나서 또 사고치고 또 잡혀 들어갈 텐데 그럼 뭐 기대도 안 해 뭐 이런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의 말에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죠. 더 이를 악물고 했죠. 와, 빨리 돌아와. 이 앨범의 이제 그 이제 장르는 이제 드럼 앤 베이스라는 이제 리듬 장르를 힙합하고 접목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본토에서 드럼 앤 베이스라는 그 리듬이 굉장히 좀 보편화돼 있었고 유행을 했었고 저의 이제 마지막 힙합 앨범을 낸 건데 사실 저는 그 앨범을 만들 때 앨범 전체의 스토리 라인을 보호받고 싶은 따뜻한 엄마의 품. 그래서 사실 이제 요람이라는 노래가 타이틀이 됐던 이유도 어릴 때 엄마 품에 보호받으면서 잠들던 요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켓 사진을 찍을 때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92년도, 93년도 내가 한참 전성기 때 그때를 되게 그리워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여러 차례 사고가 나고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칠 때까지 친 상태에서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너무 힘들었고 그런 생각 끝에 우연하게 사진을 찍어줬던 작가님이 그 3집 앨범 자켓을 찍어주신 작가님이었어요. 이 제가 이제 자켓 사진 보면 이렇게 털 후드 모자에 폭 얼굴이 폭 이렇게 이제 감싸져 있잖아요. 그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 털 후드에 담은 거예요. 이제 4집 앨범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요. 뭐 낙태에 관한 것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보호받고 싶은 본능. 그랬기 때문에 요람을 다시 수록을 했었던 건데, 사실 4집 앨범의 타이틀은 요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4집 앨범의 타이틀곡은 용쟁호투였어요. 아, 이게 진짜 참 애매해요. 용쟁호투를 처음에 만들 때 이소룡의 용쟁호투의 주제가를 샘플링을 저는 해갖고 용쟁호투를 만들었어요. 출시를 할 때는 물론 원작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음반을 다 녹음을 해놓고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JTL이 용쟁호투라는 노래를 나오는데 전주를 영화 용쟁호투 전주를 샘플링해갖고 나온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제 용쟁호투라는 노래가 제가 사실 그 98년도에 만드는 거거든요. 99년도에 편곡을 끝냈어요. 그 편곡을 끝냈을 때 용쟁호투 안에 들어가는 이소룡의 그 기합 소리와 용쟁호투 전주 부분을 샘플링을 제가 분명히 해갖고 편곡을 마친 곡인데, 어쨌든 똑같은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저 혼자만 용쟁호투를 하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뭐 만든 분도 저하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도 열어놓고 그러면 나도 샘플링 승인 받아갖고 나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나오면 되지, 창작이 아니고 샘플링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하고, 용쟁호투 샘플링 승인 받으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받는데요? 아, 이거 돈 많이 들어 이러시는 거예요. 금액도 뭐 몇천 들어. 아,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아, 그래요? 아, 이거 못 사겠다, 승인을 못 받겠다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부랴부랴 전주를 바꿨어요. 용쟁호투 느낌이 나게 바꿨어요. 바꾸고 다시 믹싱을 해갖고 음반을 냈어요. 냈는데 진짜 그 승인료가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용쟁호투가, 영화 용쟁호투의 그 메인 멜로디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노래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요람으로 타이틀곡을 바꾸게 된 거죠. 근데 또 결정적으로 요람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저희 와이프가 저를 강제로 어딜 보내요.